교감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3일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번 총선에 저음해가지고 정치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출마를 할지 아니면은 출마를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할지 비례대표로 나올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지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 중에서 자기 지도자 랭킹 1입니다. 그런데 장관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동훈 장관이 맞서야 할 존재는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여론입니다. 여론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그게 표로 연결이 됩니다. 표로 연결되어야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든지 권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싸워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애매모호합니다. 아니 회피적입니다. 그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피해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사전투표 반대론자들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지도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지면은 본투표에서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본투표에서 이기더라도 사전투표에서 워낙 크게 져서 나중에 합사를 하면 불리해집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백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데 사전투표 반대론자들 편을 들어가지고 총선 선거운동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빨리 한동훈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기에 애매모호하게 대응했다가 발을 잘못 디뎌버리면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사전투표 조작설에 관한 질의를 했고 한동훈 장관은 회피성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먼저 장관님 주변에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설 믿는 분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이게 예결위나 법무부 장관 업무 수행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이 의원은 관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 부정선거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비상식적인 생각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질문이 이상하다며 법무부 장관 업무와 관계없는 걸 묻고 내 의견을 말하라는 건 이상하다고 맞받았는데 이 장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25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공직자의 책임이 있다면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공직자는 더구나 법무부 장관은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피했다 이거죠. 이소정 의원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의혹 제기를 해왔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의견을 묻는 게 왜 이상하느냐고 주장하면서 지난 4.15 총선에 부정선거 의심 증거가 있으니 검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황교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또 답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선거 방해가 아닌지
한 장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는 알겠다면서 누구나 의사표현을 할 자유가 있는 것이며 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당위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피해가니까 과거의 한동훈 장관의 단순 명쾌한 답변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겠죠. 이날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는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애써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개표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이 없었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선관위의 해명,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자체 조사로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4.15 부정선거 주장은 재판 등을 통하여 부정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권장하고 정당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사전투표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았고 애매한 이유를 들어서 답변을 피했다 이겁니다.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명쾌하게 부정하여 유권자들의 효율적인 투표권 행사를 도와야 할 법무장관이 음모론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음모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한 장관답지 않은 태도의 배경이 궁금한데 한동훈 지지층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처럼 한국의 공직자들이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성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 자세로 선거에 임한다면은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에도 득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음모론자들과 한통속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말려들어 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